Taekkyun is a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 characterized by fluid and sweeping movements used to perform offensive and defensive techniques. It's also the first martial art to be inscrib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t was pretty unique and w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so it was quite coming. It's quite amazing. It's very impressive how they can move and they're very flexible. And we don't have that in Germany. Cultural and art organization, Ikku Taekkyun, grabs people's attention with its dynamic Taekkyun performances that combine K-pop, martial arts, and dance. 태권을 많이 알리려고 태권을 보여드리기도 했고 정말 여러 장르와 융합한 공연을 선보이면서 반응이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걸 또 극복하게끔 만들어준 것이 태권이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On this episode of Heart to Heart, we meet three passionate young members of Ikku Taekkyun leading the efforts to popularize Taekkyun. Welcome to Heart to Heart. 자, 먼저 박신영, 안형수, 그리고 이주영.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크 태권의 박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크 태권의 안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크 태권의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Welcome to Heart to Heart once again.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한국의 전통 무예 태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태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태권은 한국의 전통 무술이면서 네. 세계 무술 중 최초로 유네스코에 지정된 무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권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무술인데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술이에요. 네. 또 상대방의 얼굴을 발로 차거나 혹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이기게 되는 무술입니다. 모션들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젠틀하면서 그레이스풀하다고 영어로는 하기는 하는데 파워가 엄청난 파워가 숨어있는 태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게스트분들로 태권을 하시는 분들을 모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오셨어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태권을 수련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태권을 수련을 하면 동안이 된다. 네, 이렇게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태권을 수련한 지 한 2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많이 수련을 하셨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 정도 수련을 했습니다. 아, 17년. 아직 동안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는 원래 이제 태권도를 22년 수련했었는데 네. 이제 같이 함께 일하게 되면서 이제 태권을 알게 되고 네. 이제 그 태권의 매력에 이제 푹 빠지게 돼서 이제 태권을 수련한 지는 4년 정도. 네.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21년이라고 하셨죠? 17년 네. 그리고 26년이 되는 거네요. 네, 태권도까지 네. 포함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이가 계산이 안 나요. 워낙 오랫동안 수련을 하셔서 근데 정말 태권을 하면은 동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태권을 시작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 너무 좋네요. 자, 각각 어떤 계기로 처음 태권을 하게 되셨는지 먼저 부탁드릴게요. 말씀.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더 필요한 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태권이 가지고 있는 강인한 정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생공양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집이 이사를 가거나 할 때에도 항상 집 근처에 태권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으러 다니면서 꾸준히 계속 수련을 해왔습니다. 네, 안영수 씨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역사나 이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네. 이제 어릴 때 TV에서 이제 태권을 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고 이게 이렇게 오래된 무술이면 나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쫄라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태권도 말고 익스트림 마샬아츠 트리킹이라는 네. 걸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표님을 만나면서 네 이제 태권에 푹 빠지게서 이제 같이 태권을 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이제 그 운동하는 데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볼 생각 없냐?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태권이 뭐지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하자 그러지 했는데 네. 막상 이제 태권을 접하니까 너무 이제 매력이 넘쳐서 네, 이제 같이 태권을 그래서 알리게 됐습니다. 태권의 매력에 푹 빠졌군요. 네, 맞습니다. 자, 태권도, 뭐 검도, 쿵후 등 무술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무예나 무술에 비해 태권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태권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태권은 사실 반전 매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태권 겨루기 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을 넘어뜨릴 듯 하면서 넘어뜨리지 않고 상대 역시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런 네.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권은 힘을 조절하는 능력을 먼저 수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권을 배우게 되면 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또 태권을 보시면 곡선적인 발차기나 공격들이 많은데 네. 그러한 곡선적인 동작들도 태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 훈련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기간이 굉장히 의외로 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태권의 동작을 따라하는 것은 쉽지만 네. 이 힘을 조절을 해서 내가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운 데는 꽤 오랜 시간이 수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만 듣고는 솔직히 감이 좀 안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태권 직접 좀 시범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태권 시범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네. 부탁드려야 됩니다. 네. 태권, Korea's traditional martial art characterized by dance-like flowing motions. 이크 태권 has reinvented this world-repeated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 into a cultural performance. Get ready for a whole new 태권 show presented by these three young people of 이크 태권. 너무 멋지세요. 예전에 사실 제가 특공무술 쪽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태권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기회가 왔으니 혹시 저에게 기본 동작, 태권의 기본 동작 몇 가지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태권을 간단하게 배우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네. 운동량도 높고 네. 그리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네, 네. 동작으로 한 몇 가지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태권의 가장 기초적인 품밟기라는 동작을 배워보실 건데요. 한번 선생님들께 어떤 동작인지 네. 네, 보여주신 다음에 배워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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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
그 먼저 태권의 기합 소리 이크 에크 먼저 네네네. 해보실게요. 네. 배에 힘을 주시고요. 네. 이크 이크 와우 이크 네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크 이크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리를 이렇게 90도가 벌려지게끔 네 서주시고요. 발을 한번 나갔다가 하나 둘 반대쪽 하나 둘 이거를 이제 발을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하시는데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한 개별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무릎을 구부려 보실래요? 여기서 한쪽 발을 들어 보실게요. 네.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버티는데. 그래서 이 운동량이 굉장히 높아서 품밟기만 하더라도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효과가 네.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리... 정말 힘든데요. 그렇죠. 네. 이게 보는 것과 다르게 네. 굉장히 운동량이 높거든요. 네. 이 품밟기에서는 무릎을 구부리는 이 굼실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을 바꿔가면서 굼실굼실 해볼까요? 굼실, 굼실, 그렇죠? 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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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발을 나갔다가 굼실 바꾸고 아이고. 나가고 굼실 바꾸고 나가고 굼실 바꾸고 나가고 굼실 바꾸고 이건 안 되네요. 굉장히 처음 하시는 것 치고 동작을 잘 하셨어요. 이 품밟기가 사실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가장 맨 처음에 배우는데 네. 네, 어려운 동작인데도 잘 따라 하셨습니다. 틈틈이 조금 연습을 하시면 어려워요. 쉽진 않지만 이제 발차기를 한번 네네네네. 아까 보니까 발차기를 좀 잘하셨던 것 같아요. 발차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네.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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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발차기라고 하면 그냥 앞쪽으로 쭉 뻗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작이 발바닥을 이렇게 향하게 발차기를 하시네요. 맞아요. 네. 이 다른 발차기들과 태권 발차기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 태권은 곡선적인 발차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오늘 배우실 발차기가 바로 이 곡선적인 겨치기, 가장 대표적인 발차기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네. 하나 하면 무릎을 바짝 옆쪽을 향하게 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굼실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네, 하나. 그렇죠. 보시고요. 하나. 다리를 살짝 더 구부려주시면 좋고요. 자, 하나, 둘. 발바닥을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쭉 차면 셋! 다시 접어서, 다시 접어서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네요. 네, 네. 자, 무릎을 하나 올리시고요. 이렇게. 하나, 네, 둘 할 때 이렇게 올리고 셋이 쭉 피세요. 셋. 그렇죠. 아, 아. 네. 방금 뚜두둑 소리가 나셨어요. 네, 다시 접어서 돌아가실 거예요. 네. 그렇죠. 다리가 나간 방향을 그대로 들어올 건데 네. 괜찮으세요? 뚜두둑 소리 나셔서. 괜찮아요. 네. 실제로는 이 겨치기로는 상대방 얼굴을 차는 발차기, 발등을 이용해서 네. 상대방의 얼굴을 차고 오는 건데 허리 높이 정도로 네. 차셔도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실 건데 네. 갔던 방향 그대로. 넷.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잘 나오셨으니까 한번 얼굴 높이로 한번 올려서 해보시겠어요. 얼굴 높이로 이크! 오! 마지막에 잘 차셨습니다. 진짜 잘 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크 태권 strives to spread 태권 to more people. The result of their efforts is 태권 performances that go beyond the confines of simple martial arts and incorporate other genres. The story of 이크 태권 and how they are creating a new culture starts now.
이크 태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외치는 중간중간에 외치는 그 구호의 그 이크, 에크. 나온 이름인데 이 이름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고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이크 태권을 설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나요? 먼저 이크 에크는 네. 태권의 기합 소리고요. 이렇게 사람이 깜짝 놀랐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태권의 기합 소리입니다. 네. 이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태권을 수련을 하면서 많은 스승님들을 뵙고 많이 배웠는데 이제 태권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께서 태권이 아닌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태권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났다가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외국에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배울 수 있는 곳이 더 적어진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속상했었고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 문화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태권을 할 때 저는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태권을 전 세계에 알려서 행복함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크 태권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네. 태권의 기합 소리인 이크를 특징적으로 해서 이제 이크 태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이크 태권. 기억에 많이 남는 이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권 수련만 하시는 게 아니라 태권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곳에 태권을 알리고 계시잖아요.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태권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태권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냥 일반 태권만 보여드렸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 재미없다 지루하다 막 이런 반응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저런 반응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했던 익스트림 마샬아트 트리킹이나 이제 K-POP 댄스를 융합해서 이제 공연을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태권이 저렇게 멋있어 와 태권이 재밌다 이렇게 느끼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공연만 보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태권을 좀 더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태권 축제를 만들어서 축제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태권을 알 수 있게끔 이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태권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공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태권을 처음 본 외국인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요. 다른 무술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강하거나 아니면은 좀 절도 있는 동작들이 표현이 돼서 이제 태권 공연을 봤을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진짜 무술이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 이크 태권의 공연을 보고 난 후에는 이제 그 부드러움 속에서 이제 그 안에 강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배우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이런 무술이 있었냐 하면서 자기가 찾아보겠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습니다. 그럼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좀 작은 나라에 초청이 돼서 공연을 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태권 세미나를 열어서 이제 그쪽 나라에 있는 어린 친구부터 어른까지 이제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그 나라 국영 방송에 이제 생중계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 날 그 나라에서 열리는 이제 가장 큰 축제에 저희가 이제 개막 공연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뭘 사러 가면 사람들이 봤다고 하면서 태권 나 눈앞에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는 데마다 자꾸 태권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은 힘든데 너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크 태권 flew to the Seychelles, known as the world's last paradise, to promote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 They successfully promoted Korea's proud martial art heritage to the captivated local audience. Young people got to experience Korea's traditional martial art that possesses immense power within its gentle flow. Here's what they thought about Taekyeon. I thought that like the action was really cool when they like when they attacked each other like when they like came at each other like this and like jumped onto each other and like kicked from behind. I thought it was really cool. The performance was very good. I liked it. It was awesome. It was very funny and entertaining. And we will definitely come back again. 태권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태권이 너무 뭐
거예요. 재밌어요. 와! 그러면은 뭐 해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시지만 여기 한국에서 공연을 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은 공연하실 때마다 힘들다라고 느끼는 점이 혹시 있으신지? 아무래도 이제 택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공연을 해도 저희 인원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아. 다른 공연 팀에 비해서 이제 네. 다른 팀은 막 한 10명 데리고 오면은 저희는 한 5명 되는데 이제 30분 공연을 해야 되는데 딴 팀은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할 때는 저희가 계속 해야 되니까 아. 숨이 진짜 여기까지 차올라 갖고 이게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할 때까지 네. 진짜 엄청 힘들게 공연을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 공연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가장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었던 공연이 혹시 있나요? 이제 결혼식에서 네.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을 했었거든요. 아. 신랑분도 택견을 배우셔서 같이 공연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다들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하셨다더라고요. 네. 뭐 신랑이 결혼식에서 택견 공연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이제 그분께서 연습을 해서 공연을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정말 이제 모든 결혼식장에서 가장 멋진 공연이었다. 가장 멋진 결혼식이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셔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택견이라는 문화 자체가 한 분의 이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추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연을 하러 다니시면은 해외에서도 이렇게 초청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은 뭐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택견 공연을 보고 싶다. 예. 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통 제의를 받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연락을 먼저 주셔서 저희를 초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제 혹은 이제 개인분들께서 택견 공연이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하는 공연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따로 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멀리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택견에 대한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택견을 정말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제작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택견을 단순히 시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예술 콘텐츠로서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당극 형태로도 진행을 하고 퍼포먼스 형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한국형 뮤지컬로 택견을 접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접할 수 있는 택견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게임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양한 뭐 디자인 이런 데에도 택견이 접목된 그런 융합 콘텐츠들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견이란 나에게서 어떤 의미이며 무엇이 특별한지 택견은 저희의 그냥 삶 그 자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더라도 항상 택견이다. 춤을 배워도 이건 택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아예 그 녹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문화를 알리는 걸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삶을 살게 해준 이제 택견을 이제 앞으로 더 다시는 이제 사라질 위기에 놓이지 않게끔 만드는 게 네, 저에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택견은 저에게 가족과 같은 느낌인데요. 가족은 늘 붙어 있으면서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좋기도 하잖아요. 택견을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든 순간이 와서 아, 택견 내가 정말 계속 좋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아, 이게 없으면 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택견은 저에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택견은 제 인생의 반환점 이제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제 원래 이제 태권도를 했을 때는 아, 내가 정말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랬는데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택견을 해볼래요? 하면서 접하면서 와 이걸 알리면서 너무 재밌다 즐겁다라는 걸 느껴서 이제 제 인생이 원래 걱정이었다면 지금은 아 즐겁다로 바뀌어서 이제
제 태권은 저의 인생의 이제 반환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세 분의 그 태권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멋진 공연 볼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의 매력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